아니 대체 뭐길래 이렇게 선뜻 말을 못 꺼내? 아니 그게 그러니까. 형 안에 있죠? 어. 뭐야 최고 왜 이렇게? 저랑 얘기 좀 해요. 어 잠시만. 화장실. 어 야 화장실 가세요. 야야야 왜 숨어? 그냥 나랑 얘기하고 있었다 가면 되지. 안 돼. 그렇잖아도 의심하고 있는데 이 모습까지 보이면 빼봐. 안 돼 안 돼. 나 화장실에 가 있을 테니까 얼른 보내. 에? 어, 야, 야. 어, 바다야. 웬일이야? 왜겠어요. 볼일 있으니까 왔겠죠. 우리 집에 무슨 볼일? 형, 우리 남자 대 남자로 얘기 좀 해요. 뭐? 남자 대 남자로 무슨 얘기 하려고? 어. 우리 누나랑 제발 사귀어주세요. 이게 무슨... 저도 우리 누나랑 잘해보라고 말하기 참 염치없고 미안한데요. 어? 근데 이제 와 솔직히 말하면 형이 우리 누나 너무 갖고 놀아서 살짝 짜증나거든요? 야, 내가 언제 니네 누나 갖고 놀았어? 아, 그렇잖아요! 막 우리 누나 데리고 속초 가고 화분 찾아가고 그렇게 우리 누나 헷갈리게 만들다니. 그래놓고 뭐 친구일 뿐이라고 선 오지게 긋고. 야, 그게... 저도 얼핏 그런 생각 했거든요. 형이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니라 밀어내는 거 아닌가 하는. 근데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. 그래놓고 왜 우리 누나 간보냐고요. 야, 내가 또 언제 니네 누나 간을 봤어. 형, 우리 누나랑 손 잡았잖아요. 이게 봐라. 그 누나가 지 친구 얘기를 하면서 상담해 왔는데 누나 친구 없거든요. 그 분명 지 얘기거든요. 야, 어젯밤에 우리 누나한테 좋아한다고 말하고 손도 막 잡았다면서요. 그래놓고 여태 사귀자 말자 말이 없으니 우리 누나가 얼마나 애가 타겠냐고요. 누나 지금 사귀고 싶어 안 달나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 누나 불안하지 않게 이쯤에서 제발 사귀어줘요. 망했다. 난 그런 줄 알았는데. 에? 난 하늘이랑 어제부터 사귀는 줄 알았다고! 몇 주 전부터 수도가 터지더라. 나머지 얘기는 내가 하늘이랑 직접 할 테니까 먼저 가. 그래도 이따가 딴 말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각서라도 받아 놓는 게. 에이, 그 남자가 한 입으로 든 말 하면서나 절대 딴 말 안 하지. 정말이죠. 그럼 우리 누나 요즘 우울한 것만 빼면은, 아니 옷 못 입는 거 빼면은, 아니 성질 지랄 같은 거 빼면은 그래도 사람은 착해요. 에? 잘 부탁해요. 그래 가라. 건강하고. 부자노 미안해요. 아 하늘아 바다 갔어. 야 갑자기 물이 틀면 어떡해. 괜찮아? 야 일단 나가자 누나. 야 이게 다 뭐야.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수도가 터졌어? 그런 거야? 어? 정말 너랑 나랑 사귀는... 그럼... 아니야? 야, 너 어제 막 손도 잡고 그랬으면서 그럼 그건 사귈 마음도 없이 나한테 그랬던 거야? 야, 너 나 갖고 논 거야? 너야말로 나 간보는 거야? 아니, 난 간 같은 거 안 봐. 나도 안 봐. 난 너 좋고 이제 친구하기 싫어. 나도 싫어. 야, 나 근데 막 사귀고 싶어서 안 달라고 막 그런 것까진 아니다. 내가 안 달랐지, 너랑 연애하고 싶어서.